자, 뭐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간단하게 이 값은 T의 4제곱근이다 라고 생각해. T는 이 값의 4제곱근이지. 4제곱근이. 근데 4제곱근을 물어보는 의미인데, X값에 따라 몇 개냐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T는 x제곱 빼기 4의 뭐 4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일단은 이 값이 0이 되면 0의 4제곱근은 몇 개야? 지금 개수 물어보고 있거든. 개수 0의 4제곱근 한 개거든. 그래서 x가 2나 마이너스 2일 때는 한 개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함수를 찍어 놓고 있잖아. 얘는 아니지. 그리고 얘도 맞고, 그다음 얘도 아니고, 얘도 맞아. 일단 그리고 t는 얘의 4제곱근이라 했는데, 얘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즉 음수일 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서 2차 부등식 풀었잖아. 즉 이런 범위일 때는 음수의 4제곱근은 몇 개야? 실수인 게 없잖아. 없어.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는 없다고 해야 되는데, 뭐 두 개라고 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여기는 없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맞고, 그리고 여기도 맞아. 근데 이제 마지막 느낌이 오지. 마지막은 이 값이 양수일 때, 이거 2차 부등식 풀어보면 이런 범위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양수의 4제곱근 몇 개? 두 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두 개 잘 표현을 해놨지. 정답은 2번이 되는 문제야. 그 다음에 식을 두 개를 잡아주면 될 것 같은 문제야. 이런 거는 PA1은 이제 뭐라고 잡을 수 있겠어? 당연히 위에를 보면 쓸게. PA는 20 로그 225 120 로그 2A야. 그 다음에 PB는 20 로그 225 120 로그 2b야. 그 둘을 뺀값 구하래. 편하게 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사라지고 pa 빼기 pb는 마이너스 10으로 묶어주면서 뺄게. 로그 2a 빼기 로그 2의 b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2b는 102a래. 그럼 여기를 지우고 102A를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로그 성질에 따라 로그 102A분의 2A고, 여기 약분되면서 로그 100분의 1이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0이 되지. 그 다음에 뭐 별의 밝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 별은 등급이 높을수록 밝은 별이지. 그래서 1등성에서 6등성까지 별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라고 하지. 그러면 6, 5, 4, 3, 2, 1, 이 별의 등급이라고 보면 일정한 비율로 밝아진다 라고 해도 되고 어두워진다 라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별의 등급을 낮춘다는 말은 별은 오히려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밝아진다라고 해서 풀게. 그랬을 때 1등성인 이 별이 여기는 6등성보다 몇 배가 밝대? 100배. 근데 이 등급을 넘어가면서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 이 비율이 몇 번 곱해지냐를 생각하면, 그렇지, 5번 곱해야 100배 정도 밝아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K는 100의 5분의 1승이고 10의 제곱의 5분의 1승이야. 10의 5분의 2승이지. 그래서 따라서 K는 10의 0.4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등급과 6등급의 밝기는 몇 배 정도 되냐? 그러니까 5등성의 밝기, 얘가 얘의 몇 배냐, 얘. 그러니까 딱 몇 배야, 지금. 몇 배? 6등성은 K배잖아. 결국 K가 이 값이라는 거 알아냈고,
위에 있는 정답인 2.51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대.